와, 뷰 미쳤다. 잠깐만. 여러분, 이게 그냥 침대에서 바로 보이는 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식스 필름의 경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발리 우붓에 있는 반얀트리 이스케이프 룸투어 영상입니다. 벽과 문이 없는 숙소에서는 어떻게 자는지,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완벽한 정글 뷰는 어떤 느낌인지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식스 필름의 경식입니다. 저는 지금 9개월 만에 다시 우붓을 찾았고요. 제가 있는 이곳은 반얀트리 이스케이프라는 호텔입니다. 우붓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글 한가운데 있어요. 이 호텔은 사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있는 방을 보여드리면서 왜 이 호텔이 제 버킷리스트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안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오늘 1일 객실을 또 안내해 줄 호텔리어 김보라입니다. 말을 많이 더듬으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방은 정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는데 더 낮은 위치에도 방이 있다고 합니다. 위쪽 룸은 전체적인 정글 뷰가 좋고 낮은 쪽 룸은 폭포와 가까워서 조금 더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데요. 여기 문 열고 들어와서 탁탁탁탁 뛰어서 바로 다이빙하면 또 이 정글 뷰를 바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수영장을 지나서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 짠. 근데 여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좀 이상한 거 없었어요? 보라 등이 굽었다는 거? 아니, 처음 들어올 근데 여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좀 이상한 게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았어요?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는 다른 점은 바로 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 키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벽도 없고 문도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호텔이 스페셜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문이나 벽이 없습니다. 그냥 정글 한가운데 뻥 뚫린 상태에서 이 숙소에서 지내는 거예요. 자, 보라님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설명을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어제 저희가 처음 도착했을 때 저희 숙소 이게 다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 커튼을 또 다 쳐주세요. 공간을 이 커튼으로 분리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커튼이 싫으시면 이렇게 커튼을 다 치고 그냥 이렇게 자도 돼요, 저녁에. 벌레는? 신기한 게 벌레가 없어요. 벌레가 하나도 없어요. 벌레가 하나도 없고 맞아. 근데 벌레가 어떻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숲에서 이 정도의 벌레가 없다는 게 전 정말 신기하고. 자, 그리고 여기 가서 보시면 와, 뷰 미쳤다. 잠깐만. 여러분, 이게 그냥 침대에서 바로 보이는 뷰예요. 첫날은 벽과 문이 없는 곳에서 자는 게 조금 무섭긴 했지만 새벽에 들리는 빗소리와 새소리로 맞이하는 아침은 정글 속 힐링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와, 저쪽이 이제 메인 레스토랑이랑 메인 풀이 있는 곳이고 정글 곳곳에 방들이 숨어 있는데 이 방도 그 방 중에 하나입니다. 딱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발리, 우거진 숲, 그리고 저렇게 중간중간 피어나는 연기들, 그리고 살포시 가라앉은 구름들, 그리고 이 새소리. 그러니까 우부 정글 하면 진짜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드디어 여기로 와보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예매율이 높다고 하세요. 지금 인기가 네, 또 좋다. 50%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저희가 또 우기에 발리를 찾아왔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건기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더워요. 에어컨, 에어컨 어디 있을까요? 에어컨 한번 찾아보실래? 맞춰보세요. 바로 맞으면 어떡해. 이렇게 바로 맞으면 어떡해. 아니, 요즘 빠르게 결과물을 내는 그래? 시대야. 오케이. 이게 에어컨이에요, 여러분. 콜드. 쿨. 콜드. 한번 틀어볼까요? 시원해. 자, 시원해요.
진짜.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람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요 공간으로 바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조금 습할 수 있으니까 저기에서 뭐 예, 제습기는 그걸 틀어놓고 자시면 맨질맨질하게 잘 수 있어요. 자, 이제 몇 개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약간 웰컴 드링크인데 여기서 또 직접 만든 그 보드카. 위스키. 네, 위스키. 네. 향 한번 맡아볼게요. 아, 냄새 너무 좋아요. 약간 그 제로토닉에다가 하이볼 진짜 맛.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스낵바. 스낵바인데 여기 굉장히 특별한 게 인도네시아 하면 또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커피 냄새가 진짜 좋아요. 커피 맞아? 오, 미쳤다. 나지? 아, 근데 오빠 채널인데 너무 오빠만 저만 진행하는 거 같아. 내 채널이 신기한 게 내가 나오면 잘 안 보시더라고.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 바통 터치 좀 네. 할게요. 다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욕조고 이거를 막 이렇게 일일이 때려서 만들으셨대. 여기 앉아서 정글을 보면서 이제 칠하는 거지. 이런 어메니티 같은 것도 다 있고요. 요게 이제 비누. 향초. 향초. 아침에 새벽에 여기 반신욕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많이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딱 그것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발리는 석회물이라서 꼭 이걸로 양치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 약간 조선시대 느낌의 가운이 있어요. 화장실 구경 안 해도 되겠죠? 네, 경식 스필름의 경식기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제가 다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맞아. 여기는 이제 샤워실인데 너무 어둡네요. 딱 들어와 보시면 여기서 샤워를 할 수 있어요. 두 대가 있네. 두 샤워. 대가 있어요. 전화 오면 이렇게 전화도 받을 수 있는. 예?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반얀트리 이스케이프만의 그런 뭔가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이런 비닐봉지 사용하지 않고 이런 종이가 참 디테일이 참 좋네요. 재활용 종이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다 우붓 현지 분들이시네. 우붓 현지분 출신. 그러니까 지역사회도 이렇게 잘 발전하는 것 같고 여기서 들은 이야기는 저희가 식사했던 것들이 셰프님들이 여기서 농작물을 다 키워서 직접 만드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 유기농으로 진짜 좋았었어. 여기에 이제 객실마다 가방이랑 모자가 있더라고요. 잘 어울린데? 오! 이렇게 들어도 너무 예쁘고 이거 책가방으로도 매는 거다. 헐. 약간 이거 라이스필드 가도 이쁘겠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예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얀트리 룸투어가 끝났습니다. 방이 일단 너무너무 좋고 되게 유니크한 곳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꼭 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요가 프로그램 있고 노을 보면서 식사하는 프로그램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라이스필드 가는 거, 산악자전거 타고 그리고 반딧불이 보러 가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요가를 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가보죠. Let's go! Speckle weather is impeccable when you are near, and that's the truth, my dear. 정글 속 요가 수업은 정말 좋았습니다. 공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자연 속에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숙소 내부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특별했는데요. 빠르게 다음 편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과 구독도 부탁드려요. I'm scared to hear the sun. Scared to hear. Here we are. Every speck of weather is impeccable when you are near. And that's the truth, my dear.